XSFM입니다. P25. Perfect 25 English Podcast. On today's show, we will discuss how to go through immigration. 외국에 방문해서 입국 심사할 때는 이상하게 긴장이 됩니다. 이제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게요. And the dialogue is about Sonny, who plays for Premier League club Tottenham Hotspur. 오늘은 축구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파이팅 하시고요. Get ready to enjoy our show. 그럼 16번째 퍼펙트 25 English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Okay, let's get started.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제주에서는 벌써 개나리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봄이 오는군요. 하이, 좋아라. 안녕하세요. 캡틴 K입니다. Hi, everybody. This is Ludia. 이제 모두들 슬슬 운동 시작하셔야죠. 야외에서 겨우내 굳어있던 근육들을 풀 수 있게 부디 황사와 미세먼지 없는 봄날 되길 바랍니다. 봄엔 또 제철 과일이나 여러 가지 나물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하게 드시고 면역력도 키울 수 있는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겨울 초에 시작한 저희 팟캐스트가 계절을 넘어서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름, 가을, 겨울도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의 영어 고민은 루디아가 해결해 드릴게요. 영어 고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요. perfect25pod@gmail.com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도 있습니다. #P25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바디케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연 많이 부탁드릴게요. This podcast is sponsored by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오늘의 영어 고민 들어갑니다. 읽어볼게요. Via email. Kim남중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XSFM 빠. 최근 퍼펙트25 빠가 된 제이입니다. 최근 회사 업무로 외국, 특히 미국 출장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 신사도 항상 부담이 되는데요. 회사 동료들끼리는 업무차 왔다고 하면 입국 심사 시 말이 길어지니까 무조건 트래블로 온 걸로 하라는 안타까운 비법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좀 당당하게 무슨 미팅하고 무슨 컨퍼런스하고 우린 어느 회사고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요. 실전 비즈니스 입국 심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나라에서는 주의를 해야겠죠.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입국 거부가 되면 서류 보안도 불가능하대요. 바로 내쳐지게 되고요. 동생의 아기를 돌봐주러 왔다가 베이비시터로 취직하러 온 줄 알고 오인받아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연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간단명료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텐데요. 입국 심사의 목적이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게 크기 때문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하러 왔다라는 오해를 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놀러 왔다면 복잡한 질문은 피할 수가 있겠지만 왠지 그거 찜찜하잖아요. 왜 출장 온 걸 출장 왔다고 말도 못하고 뭐 죄진 것도 아니고, 그죠? 으흠. 오늘 수업 이후에 당당하게 출장 왔다고 얘기해보자고요. 우선 입국 심사관들의 예상 질문과 적절한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국 심사관을 만나면 심사관은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의 여권과 입국 카드를 보여주세요. May I see your passport and landing card? 그냥 passport만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입국 카드도 같이 주시면 돼요. 여권과 입국 심사 카드를 보여주면 다음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여기 왜 왔니? 너 여기 온 목적이 뭐니?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대답하실 때 심사관의 눈을 피하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떨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네, 영어가 편하지 않을 뿐이지 뭐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온 거라면 뭐 나 여행 온 거야 라고 대답하면 될 거고요. I'm just traveling 또는 더 간편하게 for traveling도 돼요. 만약에 관광이라고 얘기하시려면 for sightsee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해외 출장으로 방문하셨다면 당당하게 저 일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출장 목적으로 받은 비자는 분명 취업 비자는 아닐 거니까요. 출장 때문에 왔어요는 뭐라고 할까요? I'm on a business trip 또는 I'm here for business. 우리말로는 같은 여행이지만 travel과 trip은 차이가 있죠. 뭐 약간 차이가 있어요. travel은 일반적인 여행을 얘기하는데요. 즉 다른 장소에 가는 걸 말하는데 주로 여행 가다 동사로 많이 쓰이고요. trip은 주로 다시 돌아오는 짧은 여행을 말할 때 명사로 많이 써요. 그래서 business trip, 출장, 뭐 round trip ticket, 왕복 여행 ticket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많이 쓰고요. 참고로 journey는 장거리 여행, 뭐 여정 이런 의미고 tour 하면 여러 곳을 방문하는 관광 여행의 느낌이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무슨 비즈니스 트립이냐고 물어볼 때 그때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 A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회의가 있어서 잠깐 방문했어. I'm working for the company called A and I'm visiting here to attend a meeting. 나 A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회의가 있어서 잠깐 방문한 거야. I'm working for the company called A, and I'm visiting here to attend a meeting. 추가로 뭐 본인 직급이나 일하는 부서명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영어로 준비해 가시면 좋겠죠. 심사관은 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있을 예정이니? How long will you stay? 아무래도 며칠, 뭐 몇 주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정확한 기간을 말하는 게 더 좋겠죠. 일주일간 있을 거예요. I'm staying for a week, 또는 간단히 for a week. 혹은 뭐 열흘 정도 머물 거야. I'm staying for 10 days 또는 for 10 days.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어디에 머물 거니? Where are you staying? 그러면 예약한 호텔 주소를 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A에 있는 힐튼 호텔에 있을 거야. I'm staying at Hilton in LA. 이어지는 예상 질문은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신고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Declare, D-E-C-L-A-R-E. 원래는 선언하다, 공표하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세관에서는 신고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필수 질문들이었습니다. 추가될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출장이나 여행에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필요한 장기 불법 체류의 의심을 사기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 돈 얼마나 갖고 있니? How much money do you have? 또는 How much money are you bringing? 요즘에는 어디서나 카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일정 금액만 좀 현금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카드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볼게요. 현금 $200하고 신용카드 가지고 있어. I have $200 in cash and a credit card. 현금 $200하고 신용카드 갖고 있어. I have $200 in cash and a credit card. 여기를 방문한 적은 처음입니까? 라고도 물어볼 거예요. Is this your first time visiting here? 간단하죠? 네, 처음입니다. Yes, this is my first time. 혹은 예전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No, I visited here before. 돌아가는 비행기표는 있나요? 라는 질문은 이럴 테지요. Do you have a return ticket? 네, 있습니다. Yes, I do. Here it is. 하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한국 여권이 있고 또 비자 기간 내 리턴 티켓이 있다면 사실 뭐 거의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갖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괜히 먼저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행여나 영어가 완전치 않아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셔야죠. I can't speak English well. I need a Korean interpreter. 나 영어 잘 못해요.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통역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nterpreter, I-N-T-E-R-P-R-E-T. 통역하다라는 표현으로 interpret이고요. 통역하는 사람은 interpreter이라고 합니다. 김남중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물론 단순히 여행 왔다고 해서 쉽게 심사대를 통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깐깐한 심사관 많아서 괜한 거짓말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가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판에 박힌 질문들이고 또 불법 체류가 목적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의 메인 코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코스. 'Did you watch Sony's game last night? Of course. That's why I'm half asleep now. Me too. I couldn't take my eyes off Sony. He's such a gifted player. Yeah, I think he can definitely be a role model for youth players. He seems very sociable too. It was interesting to see him shaking hands with all of his teammates in a different way. That's another skill he has. I don't think I could mingle well with foreign teammates if I were the only Korean on my team. That reminds me of my team. Our teamwork sucks. Hey, be positive and try to bond with your teammates. I think Sony's handshake skills can help. I wish my company had an open-minded atmosphere like Sony's team. Did you watch Sony's game last night? 어젯밤에 소니 경기 봤어? 소니는 손흥민 선수의 별명이지요. 크게 어려운 표현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Did you watch Sony's game last night? 어젯밤에 소니 경기 봤어? 손흥민 경기 봤어? Of course. That's why I'm half asleep now.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비몽사몽이잖아. 비몽사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Half asleep. Asleep 하면 잠이 든, 자고 있는 이란 말이라서요. 앞에 half라는 표현이 붙으면 반쯤 자고 있는 거죠. 즉, 비몽사몽, half asleep 이란 표현이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Of course, that's why I'm half asleep now.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비몽사몽이잖아 라는 뜻이었고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Me too. I couldn't take my eyes off Sony. He's such a gifted player. 조금 기네요. 끊어서 가보겠습니다. Me too. I couldn't take my eyes off Sony. 나도 그래. 소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니까. 눈을 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I can't take my eyes off 어디. 어디로부터 눈을 뗄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과거로 쓰시려면 can't 대신 couldn't로 바꾸면 되겠죠?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유명한 노래. Right. 거기서 나왔군요. Mm-hmm. 어떤 예문들이 있을까요? My dad said he couldn't take his eyes off me when I was a baby. 우리 아빠가 얘기하길 나 아기 때 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 My dad said he couldn't take his eyes off me when I was a baby. 우리 아빠가 얘기하길 내가 아기 때는 정말 나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라는 뜻이었고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He's such a gifted player. 그는 진짜 재능 있는 선수야. 재능 있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Gift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선물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gift라는 단어에 ed를 붙인 형태죠. Gifted, 재능이 있는 뭐 talented 하고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Me too. I couldn't take my eyes off Sony. He's such a gifted player. 나도 그래. 소니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니까. 진짜 재능 있는 선수야. Yeah, I think he can definitely be a role model for youth players. 그래, 내 생각에는 그는 청소년 선수들에게 분명 롤모델이 될 거야. 롤모델,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입니다. 네, 근데 미국식 영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요. role model, 그러니까 아 사운드에 가깝게 model처럼 들릴 거예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ah, I think he can definitely be a role model for youth players. 그래, 내 생각에는 그는 청소년 선수들에게 분명 롤모델이 될 거야. He seems very sociable too. It was interesting to see him shaking hands with all of his teammates in a different way. 문장이 좀 깁니다. 끊어서 가볼게요. He seems very sociable too. 친화력도 참 좋은 것 같아. 뭐 사교적인, 뭐 친화력 있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Sociable. S-O-C-I-A-B-L-E 사회성 좋은 사교적인 이란 표현인데요. Society, 뭐 사회라는 그 표현하고 어원이 같죠?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It was interesting to see him shaking hands.
그가 손 인사하는 거 되게 흥미롭더라, 재밌더라. 손 인사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handshake 하면 악수라는 표현이죠. 악수하다라고 얘기하려면 shake hands인데요. 이 손흥민 선수처럼 손 인사하는 거, 손을 흔든 이런 행위도 handshake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은요. With all of his teammates in a different way. 그의 모든 팀원들이랑 모두 다른 방식으로 라는 뜻이었고요. 문장 전체 다시 들어봅니다. He seems very sociable too. It was interesting to see him shaking hands with all of his teammates in a different way. 친화력도 참 좋은 것 같아. 팀원들이랑 모두 다르게 손 인사하는 것도 재밌더라. 다음 문장 갑니다. That's another skill he has. I don't think I could mingle well with foreign teammates if I were the only Korean on my team. 끊어서 한번 가보죠. That's another skill he has. 그가 가진 또 다른 능력이네. 능력이라는 단어로요. Mm-hmm. skill도 있고요. 그리고 ability도 있잖아요. Right.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아, 둘 다 능력이라는 의미라서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skill은 뭐 경험이나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경우에 skill을 좀 더 많이 쓰고요. ability는 그냥 원래 잘하는 거 있죠. 뭐 선천적으로 좀 타고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능력을 더 많이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렇군요. 이어지는 문장 갑니다. I don't think I could mingle well with foreign teammates if I were the only Korean on my team. 내가 만약 팀에서 혼자 한국인이라면 외국인 팀원들이랑 잘 못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야. 어울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ingle, M-I-N-G-L-E. Mingle 하면 섞이다, 뭐 어우러지다 이런 표현이라서요. Mingle well with 누구 하면 누구누구와 잘 어우러지다 라는 말이죠. 뭐 get along with 라는 표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거랑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예문 하나 갈까요? Okay. He mingles well with his neighbors. 그는 이웃들과 잘 어울린다. He mingles well with his neighbors. 그는 이웃들과 잘 어울린다.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봅니다. That's another skill he has. I don't think I could mingle well with foreign teammates if I were the only Korean on my team. 그가 가진 또 다른 능력이네. 내가 만약 팀에서 혼자 한국인이면 외국인 팀원들이랑 잘 못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야. 다음 문장 갑니다. That reminds me of my team. Our teamwork sucks. 우리 팀이 생각나는구만. 우리 팀워크 구리거든. 뭐뭐에게 뭐뭐를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emind 누구 of 무엇 또는 remind 누구 about 무엇을 써도 되는데요. 뭔가 상대방에게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다시 말해주는 걸 얘기해요. For example, I will remind you of the meeting later. 나중에 회의에 대해 너에게 상기시켜줄게. I will remind you of the meeting later. 나중에 너에게 회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줄게. 또는 remind 누구 to 무엇 하면 누가 뭐 하도록 얘기해주다, 상기시켜주다 라는 표현이라서요. Please remind me to pay the utility bill. 관리비 내라고 나한테 다시 좀 말해줘, 뭐 상기시켜줘. Please remind me to pay the utility bill. 관리비 내라고 나한테 다시 좀 얘기해줘 라는 뜻이 되네요. 뒤에는 진짜 별로다, 뭐 형편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suck이라는 표현이 나는데 S-U-C-K, suck은 원래 뭐 빨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속어로 엉망이고 정말 형편없는 걸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뭔가 안 좋은 일,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 That suck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속어라서 아무래도 좀 친한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이런 표현은 뭐 초등학교 미국에서 다녔을 때 쓰면 선생님이 쓰지 말라고 부를 수도 있는 표현이긴 해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본 단어이긴 합니다.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That reminds me of my team. Our teamwork sucks. 우리 팀이 생각나는구만. 우리 팀워크 구리거든. 이런 뜻이었고요. 다음 문장 갑니다. Hey, be positive and try to bond with your teammates. I think Sony's handshake skills can help. 문장이 깁니다. 끊어서 갈게요. Hey, be positive and try to bond with your teammates. Hey,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친근감 좀 쌓아봐. 뭐 친근감 있게 지내다, 유대감 있게 지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bond with. Bond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유대감을 쌓다, 뭐 돈독하게 지내다라는 표현인데요. Bond, B-O-N-D. Bond가 뭐 유대, 접착 또는 접착하다라는 표현도 돼요. 참고로 우리가 bond라고 알고 있는 접착제는요, glue, G-L-U-E, glue 또는 adhesive, A-D-H-E-S-I-V-E, adhesive라고 합니다.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For example, he bonds with his dog. 그는 그의 강아지와 유대감이 있다. He bonds with his dog. 그는 그의 강아지와 돈독하게 지낸다. 네, 또는 build a bond with라는 표현도 거의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뭐 유대감을 쌓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예문 한번 가볼게요. The teacher has built a strong bond with her students. 그 선생님은 학생들과 강한 유대감을 쌓아왔다. The teacher has built a strong bond with her students. 그 선생님은 학생들과 돈독하게 지내왔다라는 뜻이 되네요. 이어지는 문장 갑니다. I think Sonny's handshake skills can help. 소니의 핸드쉐이크 스킬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Hey, be positive and try to bond with your teammates. I think Sonny's handshake skills can help. Hey,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친근감 좀 쌓아봐. 소니의 핸드쉐이크 스킬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뜻이 되네요. 마지막 문장 갑니다. I wish my company had an open-minded atmosphere like Sony's team. 우리 회사가 소니 팀처럼 오픈마인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분위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tmosphere. A-T-M-O-S-P-H-E-R-E. Atmosphere. 이름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인데요. 뭐 원래는 지구의 대기를 나타낼 때도 atmosphere. 근데 분위기라는 뜻도 되고 어떤 기운을 이야기할 때도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분위기 좋다 할 때는 mood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mood도 역시 분위기라는 말이 되는데요. mood는 개인의 기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m in a good mood today. 나 오늘 기분 좋아. 이런 식으로요. 근데 atmosphere는 기분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라는 뜻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문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my company had an open-minded atmosphere like Sony's team. 우리 회사가 소니 팀처럼 오픈마인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고요. 다이얼로그 전체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Did you watch Sony's game last night? Of course. That's why I'm half asleep now. Me too. I couldn't take my eyes off Sony. He's such a gifted player. Yeah, I think he can definitely be a role model for youth players. He seems very sociable too. It was interesting to see him shaking hands with all of his teammates in a different way. That's another skill he has. I don't think I could mingle well with foreign teammates if I were the only Korean on my team. That reminds me of my team. Our teamwork sucks. Hey, be positive and try to bond with your teammates. I think Sony's handshake skills can help. I wish my company had an open-minded atmosphere like Sony's team. 두 번째 들으셨을 땐 조금 더 귀에 들어오셨나요? 팟캐스트의 장점은 쉽게 되돌리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되돌리기 기능으로 다시 들어보시면 좀 더 기억에 남는, 마음에 드는 표현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 25. Perfect 25 English Podcast 16번째 방송이었습니다. 리디아는 즐겨보는 스포츠 있나요? 미국에 있을 땐 아이스하키 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치어리딩 하면서 보는 재미에 빠졌는데 한국 와서는 주로 축구 봐요. 오, 치어리딩 했었어요? 아이스하키도 치어리딩을 하나 봐요? 네, 링크장이 추우니까 한번 치어리딩 들어가면 집에 갈 때 입술이 보라색이 돼 있어요. 루디아가 치어리더였다니. 사실 그렇게 잘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저 오디션 보고 당당히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XSFM과 퍼펙트25가 함께 만드는 퍼펙트25 잉글리시 팟캐스트. 책임 PD 엔지니어 UMC위, 편집의 김상주, 목소리 출연의 마이크 조셉 쿡, 프로듀서와 진행의 캡틴 K, 그리고 티어리더 출신 루디아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바이바이. XSFM입니다. P25.